디너 예약한 거 취소해 주세요. 오늘 이화여대 대동제 사연입니다. 제가 진짜 대동제 온다고 너무 설레가지고 세상에 처음 만날 때 안녕하세요 여러분, 간만자입니다. 네, 오늘은 좀 특별한 등교날인데 오늘 축제 첫날인데 제가 오늘 수업이 4개나 있거든요. 진짜 많아요. 그래가지고 제 카메라에 다 담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카메라에 최대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같이 놀기로 했던 친구가 못 놀게 돼가지고 축제를 저 혼자 돌아다녀야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빨리 준비하고 나가볼게요. 대박, 야끼소바다. 저 맛있다던데. 야끼소바? 어, 야끼소바? 저기 야끼소바. 야끼소바 먹을래? 어, 좋지. 여기 여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라 냄새 대박이다. 저 팔로우 친구인데. 아, 진짜? 고양이들한테? 야, 너무 귀엽다. 나도 동영상 많은 줄 알지. 삼겹비면? 응. 되게 맛있겠다. 와. 캐릭터 받았습니다. 아, 너무 예쁘죠? 네, 여러분, 저는 축제 다 마치고 집에 왔습니다. 오늘이 축제 첫날이고 제가 알기로는 화수목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일 더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오늘 밤에 백꽃 야시장이라고 야시장 같은 거를 하는데 전 좀 약간 오늘 피곤하기도 하고 야시장 같이 볼 친구도 없고 그래가지고 일찍 집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씻고 과제를 해야 합니다. 오늘 진짜 너무 신기했어요. 대학 축제는 처음이라가지고 굉장히 뭔가 두근대고 설레는 그런 하루였어요. 그리고 왜 이렇게 다들 요리를 잘하는 거예요? 진짜 금손이에요 다들. 이제 저는 그러면 카메라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 아, 대박. 맛있으면 용서. 왜? 아, 나 덮꼬치 못 먹어. 오, 이거 끝났댐. 야, 그 줄이 무슨 이렇게 후문적으로 이렇게 쭉 오, 진짜 길어. 그 누가 애타였나 거기다가 자기 재수해서 국물가 들어가서 과대하고 그 레시피 알아낼 거라고. 네, 솔직히 주 목적은 이용신 성우님. 아, 그렇게 좋아하는 건데. 아, 나 진짜 내 유년 시절에 한약을 그은 분이라니까. 진짜? 그 정도야? 응. 아, 어렸을 때 TV밖에 몰랐거든. 잠깐만. 질렀어. 얘 진짜 귀여워. 야, 얘 완전 인싸야. 얘 우리 애타의 인싸라고.
조각대를 들고 막 신나서 난리를 치다가 얘를 이렇게 부러뜨렸어. 오늘 영상 찍을 수 있겠지? 여러분, 제 친구들이 왔어요. 스카우트에서. 여성을 비롯한 소수자들의 권리가 위협받아온 역사를 기억하고 오늘 대동제의 기조처럼 앞으로의 연대를 다짐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예를 갖추어 묵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자리가 단순한 축제의 장을 넘어 이화의 대동의 힘을 보여줄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해방이 앞 133주년 에피소드의 초대 가수 공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시작이었던 이화를 사랑하는 만큼 큰 소리로 막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전은 상호 이화! 몇 년 전 건지 아세요? 15년! 15년! 15년 전 작품이에요. 몇 살 때였어요? 5살! 무엇보다 그 친구들이 다 커서 저를 이렇게 축제에 섭외해 줬다는 게 아, 감동받았고요. 그리고 무대를 할까 말까 좀 고민을 하다가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너무 원한다고 하셔가지고 사실 좀 많이 부담스러웠지만 너무 오랜만에 이 노래를 부르는 거라 그래도 이렇게 틈틈이 준비하면서 이 무대를 저도 기다렸습니다. 네. 네. 일단 우선 성우분들께 성우분들께서 대학 축제 무대 서는 경우가 흔치 않은데 맞아요. 네, 오늘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네네. 저도 사실 꽤 그래도 갔었는데 처음에 이제 섭외 전화 왔을 때 대학 축제요? 깜짝 놀라가지고 근데 이제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유치원에서 대학생이 됐어서 저 어떻겠어요? 저의 무슨 일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래도 용기를 가지고 그래 한번 해보자 이러고 나오게 됐어요. 아무래도 학우분들도 이제 가장 많이 기억해 주시는 것 같은데 네. 성우님께서 달빛천사의 최애 곡을 뽑아주시자면 어떤 곡이 있으실지 사실 되게 많은 곡을 불렀죠. 한 6곡 정도 불렀는데 오늘 그걸 다 준비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뉴퓨처 방금 부른 것도 있었고 이제 할 거예요. 나의 마음을 담아 그리고 또 뭐 이터널 스노우도 있었고 러브 크로니클도 있었고 네 많이 있었네요. 근데 뭐 저는 사실 뭘 꼽을 수 없을 만큼 다 곡마다 되게 공을 들여서 녹음을 해가지고 사실 다 좋아해요.
아이들인 우리는 나의 모습을 나의 아이들 동네가 보이지 않는 되고 싶은 나의 모습 예약한 거 취소해 주실래요? 오늘 이화여대 대동제에 가야겠다. 아, 네네. 코난이랑 미랑이도 같이 오라고 해주세요. 준비되고 있지. 마지막으로 하나 더 남아있는데. 네네네. 역시 마지막은 풀무늬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다면 말해주세요. 풀무늬는 뭐니 뭐니 해도 마지막 화죠, 마지막 화. 그 땅바닥에 엎어지면서 그래서 눈물이 그렁그렁 해가지고 멜론이랑도 헤어지고 뭐 멜론이 고마워요 막 하면서 같이 헤어질 때 사실은 저도 더빙을 하면서 울었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그 영상을 보면 목소리가 많이 울먹이고 실제 좀 에이지가 많이 흔들렸어요. 울다 보니까. 근데 제가 그래서 그 당시 저희 PD님한테 PD님 제가 너무 제가 감동받고 울컥하는 바람에 대사가 조금 흐트러졌는데 다시 녹음하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아 괜찮다고 그냥 이걸로 더 좋다고 네가 다시 한다고 해도 더 좋게 안 나올 거라고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가자고 하셔가지고 그냥 52편이 그렇게 쭉 끝났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굉장히 그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짧은 영상으로. 그래서 저도 지금 봐도 약간 울컥해요. 네, 학교에도 성우를 꿈꾸는 성우 지망생 분들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요? 네, 혹시 이런 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도 성우가 되기 전에 정말 많은 다양한 직업을 거쳤어요. 제가 노래도 불렀고요. CM송 가수. CM송 가수 노래도 불렀고, 그 다음에 뭐 어디 MC도 봤었고요. 리포터도 했었고, 홈쇼핑에서 쇼핑호스트도 했었고요. 여러 가지 직업을 거치면서 조금 늦은 나이에 사실 성우라는 직업을 갖게 됐는데, 그만큼,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내가 좀 목소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재능이 좀 남다르구나 그런 거를 어려서 이제 제 목소리를 녹음하고 들어보고 막 이런 놀이를 하면서 알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나중에 뭔가 목소리를 하는 일을 해야겠다 그러면서 사실은 성우 아닌 그런 다른 일들에 많이 도전을 하면서 20대를 보냈어요. 진짜 여러분 나이 때죠 지금 생각해보면. 근데 그리고 어느 순간 내가 성우 일을 하면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커리어와 또 나의 재능이 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좋은 직업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성우는 경쟁력만 생각하면 너무 치열해서 여러분한테 쉽게 막 도전하세요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은 아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나는 이 목소리로 연기하는 일에 대해서 뭔가 희열을 느끼고 나는 이 일을 정말 평생 하고 싶고 이 일을 하면 난 너무 즐겁고 행복할 것 같다면 경쟁률에 상관없이 끝까지 도전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어느 시간 딱 집중적으로 도전을 해보시고 내가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지를 자기의 임계점을 알아본다는 거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리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나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성우가 아닐지라도 다른 직업을 꿈꾸고 있다면 충분히 그런 뭐 시행착오나 실수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모든 이화인 분들께 힘이 되는 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동제 온다고 너무 설레가지고 제가 지금도 좀 떨리거든요? 진짜 여러분 너무 좋아요. 진짜 오랜만에 공연을 하는 거라서 대동제 슬퍼. 오늘 재밌게 놀 수 있죠? 네! 아, 제가 대동제를 검색을 해봤는데 네, 아, 맛있는 게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많이 드셨어요? 아, 보면서 뭐 마라 삼겹 떡꼬치도 있고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나 잠깐 한번 네, 그래서 저도 끝나고 가면은 늦었죠. 내일 저 정신이 가까우니까 내일 한번 느껴봐요. 제가 데뷔하고 처음 대학 축제를 그게 이어야 되기 때문에 더 의미가 저한테는 사실 제가 왜 마지막 선수인지 저는 이해를 하지 못했고 제가 뒤에서 계속 저도 하필트 가수님의 덕후기 때문에 굉장히 가까운, 이걸 약간 권력남용 가까운 자리에서 뵙고 이제 저를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흥분이 안 가라앉은 상태에서 슬픈 노래를 불러가지고 감정적들이 잘 될지는 모르겠어요. 아, 감사합니다. 세상에 처음 할 때 진짜 온다 했죠. 다시
시작한다면 행복한 결말의 이야기가 될까. 이제 집에 갈 거예요. 대박. 오, 너무 맛있어. 자, 이거. 대박. 잘 찍은 거. 귀예쁜 어떤 걸로 하실까요? 저 우유예요. 야, 추천한 거 들어가시냐. 감사합니다. 와, 대박. 짠. 맛있어. 정 맛있어요. 왜 그래, 이거. 한대까지그 맛이. 이거 진짜 맛있어요, 야끼소반. 우리 앞에 총학은 진짜 멋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제 집에 왔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그럼 저는 이제 화장을 지우고 잘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이화여자대학교 대동제 브이로그였습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도 약간 축제 분위기를 조금이나마 느끼셨다면 그걸로 정말 만족합니다. 정말 이번 축제 때 느꼈던 거는 총학생회 분들이 정말 너무 멋있고 너무 정말 존경했다 뭐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내년 대동제가 진짜 너무 기대되는 축제였고요. 우리 학교 축제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 조금 되게 귀여운 편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아기자기한 걸 사실 더 좋아하는 편이어서 너무 좋은 축제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우린 다음 영상에서 더욱더 열심히 성장하는 모습으로 만나도록 해요.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